안녕하세요. 생존 크래프팅 게임을 사랑하는 남자 군단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번 시간 이어서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이 시간까지 오면서 제가 이제 좀 알아낸 게 있습니다. 알아낸 것도 있고, 그리고 우리 시청자님께서 알려주신 정보도 있어요. 이제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하나씩 이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시간에 자동화를 할 수가 있어요. 기술이 이제 알아보고 저도 막 알아봤는데 자동화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것도 하나하나 전부 다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이거 잠깐만 하고 50개 정도 우선 만들고, 자 그러면은 먼저 첫 번째 복사, 이걸 똑같이 하나를 더 만들기 위해서는 컨트롤 C를 그냥 C 여기서 C를 누르신 다음에 보세요. 카피드 유닛 세팅, 그 다음에 V를 누르시면은 이렇게 복사가 됩니다. 이 복사를 하시면은 여기는 그대로 보시죠. 위에 지금 두 개까지 복사가 됩니다. 즉 위에 있는 이 두 개도 여기서 어디선가에다가 이제 만들어져 있어야 돼요. 어딘가에 있어야만 이거는 위 안테나 있죠. 위 안테나 이거는 그래야 가져다 놓는 거라는 거. 알아두시고요. CV입니다. 그냥 CV 이렇게 하시면은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건물을 이동하는 거예요. 건물을 이동할 때는 여기에 보시면은 디플로이라는 게 있어요. 여기 보세요. 디플로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이걸 만들어 가지고 이동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재료도 간단해요. 그죠? 정말 제일 간단하죠? 이걸 만들어서 하나 더 만들까? 하나 더 만들어. 하나 만들고 이거를 이제 포장을 하는 겁니다. 포장을. 이게 지금 제가 로봇한테 넣어야 될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여기다 해가지고 이거를 여기다 넣고 넣었죠? 이거를 클릭 후에 use 하면은 그 다음에 select target to take it 하면 이거를 딱 하시면은 얘를 포장시켜 버립니다. 슝 하면서 뿅 해가지고 여기다 포장시켜 버려요. 그러면은 contained unit 해가지고 들어있죠. 이걸 해가지고 이제 또 use 해가지고 원하는 곳에다가 이렇게 놓으시면 여기다 놓을까요? 이쪽에다 놓게 되면은 뿅 해가지고 컨스트럭션 중 컨스트럭션 뿅 해가지고 이렇게 여기 있던 것을 이쪽으로 옮길 수가 있습니다. 이게 근데 한번 하면은 사라져요. 그쵸? 디플로이어가 사라졌죠? 사라졌죠? 한번 만들면 사라진다는 거. 이렇게 복사해가지고 똑같은 건물을 만들 때 CV로 해가지고 꼭 똑같은 걸 만들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건물들을 다른 곳으로 이동도 시킬 수가 있다는 거 알게 되셨죠? 됐고, 또 하나 이제 많은 기술들이 있는데 이거 이제 알아봐야 돼요. 이거 이제 하나씩 알아봐야 되고, 여러분 맞다, 중요한 거, 저희 채널을 꾸준히 시청하신 분이라면은 유명하신 분이시죠. 카이리님이라고 이 게임을 한글 번역에 들어가셨습니다. 와, 정말 끝내주세요. 그분 정말 멋지신 분이고 대단한 분 같아요. 그래서 그분께서 이제 번역이 완료가 되면은 이거는 창작 모드라고 스팀에서 이제 모드를 첨부해서 할 수 있는 게임이에요. 그래서 아마 완료하시자마자 창작 마당에다 올리신다고 해요. 그렇게 되면은 저희가 이제 거기서 이제 다운로드 해가지고 바로 한글을 적용해가지고 할 수 있을 거예요. 정말 능력자시라서 그런 걸 아주 그냥 잘하시는 분이세요. 와, 대단하세요, 카이리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면서 이런 희소식을 알려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거 이제 많은 기능들 있죠. 많은 기능들이 있는데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해드릴 거는 이거예요. 포터블 트랜스포터 Enable Automatics Transfers of inventory directly between any objections
building or unit. 이게 지금 자동적으로 운송을 해준다는 거예요. 인벤토리에서 직접적으로 건물과 유닛 사이사이를 근접했을 때 허락을 해준다. 정말 멋진 거죠. 정말 멋진 거예요. 제가 이거를 이제 드디어 이제 자동화를 하기 위해서 찾아낸 거고 이거를 만듭니다. 우선 다섯 개만 만들게요. 일로 왔고 다섯 개만 만들게요. 다섯 개만 만들고 디플로이도 우선 갖다 놓고요. 완벽한 자동화를 제가 한번 해볼게요. 이제 그걸 하기 위해서는 먼저 여기서부터 이제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여기서부터 진행을 하는데 이제 이거 있죠. 이거 빌딩 2x1 S2짜리랑 이거 더 이상 이제 드론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할 필요가 없어요. 정말 왔다 갔다 할 필요 없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이렇게 보여드리고 진행하도록 할게요. 이거 다 없애버릴 겁니다. 싹 다 없애버릴 거고 새롭게 자동화를 새롭게 할 거고 지금 이게 전부 다 지금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들을 아니야 이거 하나씩 일일이 다 선택을 하신 다음에 여기서 못 가져가게 꺼버리고 여기서 가져갈 수 있도록 해놓고 그럼 이제 로봇들이 여기서 안 가져갑니다. 무조건 이 창고에서 가져가게 돼요. 그 다음에 여기 있죠. 여기들도 우선은 다 끌게요. 여기서 못 가져가도록 우선은 새롭게 하려는 거기 때문에 다 꺼버리고 여기도 이제 다 끌 겁니다. 우선은 그 다음에 우선은 얘네들이 놀고 있으니까 바닥 좀 깔게끔 해주고 야 바닥 좀 깔아 스케터 놓고 좀 더 만들고 그럼 됐죠? 이제 포터볼 만들었고 이거를 이쪽으로 가지고 와요. 이게 지금 제가 하나만 있어도 될 거예요. 테스트를 해볼게요. 제가 해봤는데 또 여러 가지 테스트를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려야 되겠죠. 이걸 이렇게 넣어놓으시면 돼요. 그러면은 이렇게 범위가 생깁니다. 이렇게 범위가 생겨요. 그쵸? 이 간격 안에 있을 때는 자동으로 얘네들이 가져다 줍니다. 자동으로. 자 그럼 이제 여기서 스캐터를 우선 이쪽으로 이동시킬게요. 스캐터를 이동시키고 띵띵띵 여기다 놓고 여기다가 기본 두 개에다 우선 끄고 기본 두 개에다가 얘네들이 가져와 버렸네. 그 다음에 이거 강화. 그럼 이 안에서 얘네들이 지금 제가 하고 있는 방식은 여기다가 얘네들이 로봇들이 우리 여기 기본 로봇들이 여기서 광석을 가지고 와요. 그 다음에 다 만들어지면은 여기 만들어진 인곳을 이쪽 판을 만들 때 또 이쪽으로 로봇들이 와가지고 또 보내주잖아요. 얘네들이 바빠요. 얘네들이 정말 바빠지죠. 이거를 없애고자 하는 게 지금 하려는 방식이고 여기다 광물을 하나 넣어주면은 자동적으로 그쵸? 자동적으로 기본적인 것도 만들고 여기다가 픽스 우클릭을 해가지고 이렇게 픽스를 해야 돼요. 이렇게 해가지고 픽스 슬롯 해가지고 이렇게 이거는 지금 복사하는 법을 모르겠어요. 이렇게 우클릭 해가지고 놓고 여기다가는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하시면은 이 하나의 공정에서 다 하는 거죠. 바로 만들고 바로 이거 만들고 근데 문제는 이걸 먼저 만들게 되는 거죠. 근데 이거는 6초당 2개가 들어가고 이거는 4초당 2개가 하나씩 나오기 때문에 기계는 2개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4초당 2개가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보시면은 6초당 2개고 4초당 2개니까 이 메탈 바도 쌓이게 돼요. 4초 정도는 메탈 바가 오버 형태로 가지고 오버 생산이 되기 때문에 쌓입니다. 이해하셨죠? 두 개를 만들고 여기는 하나 만드니까 4초당이고 6초니까 만드는 속도보다
생산하는 속도보다, 아니 만드는 속도보다 생산하는 속도가 더 빠르죠 이게. 어쨌든 이런 식으로 놓으시면 되고. 자 그러면은 지금 이제 여기에 지금 이 근처 안에 있으면은 얘네들이 광물을 가져오게 돼 있어요. 이해하셨죠? 원래대로라면은 여기서 이쪽으로 얘네들 로봇들이 가져와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이게 있잖아 이거. 이거를 놓게 되면은 이 한 칸 범위 내에서는 자동적으로 광물을 가져오게 됩니다. 자 이거 눌러볼게요. 누르면은 예전에는 얘네들이 가져다 줬어요. 이렇게 얘네들이 이렇게 가져다 줬는데 지금은 자동적으로 그냥 자동적으로 여기에 있으니까 보세요. 봤죠? 보세요. 여기에 이제 광물이 필요하다 보면은 여기서 그냥 단지를 던져 이렇게 자동이 되는 겁니다. 이 드론들이 가져다 주질 않아요. 그쵸? 이걸 놓게 되면은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이거를 이제 컨트롤 C 해가지고 컨트롤 V 이렇게 놓게 되면은 이렇게 놓게 되면은 똑같이 이제 복사가 돼가지고 이 범위 안에 있기 때문에 로봇들이 여기다만 가져다 줘도 알아서 이제 다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이해하셨죠?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지금 이것들을 전부 다 이제 이쪽으로 옮기고 앞에다가 이 하나씩만 놓으면 돼요. 이걸 다 옮길 필요 없이 여기다가 창고, 그쵸? 여기다가 창고 해가지고 여기 있는 로봇들을 몇 마리씩, 여기서 하나, 둘, 셋, 넷, 한 다섯 마리씩 해가지고 배정 해서 여기다만 놓게 되면은 알아서 이제 싹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이해하셨죠? 우선은 이런 식으로 한번 해보는 걸로 하고 여기도 이제 옮겨야 되는데 포장을 해가지고 옮기는 게 좋아요. 근데 또 일일이 또 하나씩 다 해야 되는데 우선 해보죠. 우선은 놓고 자동화가 됐다라는 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자동화를 할 수 있게 됐다라는 게 중요하고 얘네들 다 내려 빼버려요. 빼버리면은 알아서 이제 또 이쪽으로 가져다 줍니다. 그쵸? 가져다 주고 해주니까 우선은 빼요. 새롭게 다시 다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됐죠? 똑같이 저장이 됩니다. 똑같이 여기도 똑같이 여기다가 이제 안에 이렇게 넣게 돼주면은 이 범위 안에 이게 있으니까 알아서 지금 자동화가 됩니다. 여기는 이렇게 드론들이 안 간다라는 거예요. 드론들이 안 갑니다. 자 이렇게 된다는 거. 그런 다음에 여기다가 이쪽으로 가져다 줘요. 세 개.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세 개 가져다 줍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가져다 줘요. 다 찼죠? 오케이 이렇게 놓고 됐죠? 어느 정도? 그럼 여기는 이제 비었고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제 다 보내고 다시 세팅을 다 해야 되는 거죠. 우선 바깥으로 빼놓고 여기도 픽스 디스 아이템으로 픽스해놓고 여기서부터 강화 일일이 하나씩 다 또 하나씩 또 해야 돼요. 이게 복사가 안 된다는 게 좀 아쉬워요. 이 내용물이 복사해가지고 붙여넣기 하면 좋을 텐데 여기 다시 우클릭 해가지고 디스 아이템으로 픽스 해놓고 광물도 픽스 해놓고 다른 거 못 들어오게 디스 아이템 여기도 디스 아이템 이렇게 복사해놓고 그러면은 여기서 그냥 끝나죠. 여기서 정말 좋죠. 정말 좋아요. 이거를 제가 지금 하려고 자동화가 된 거예요.
얘네들 놀 시간이 더 많아진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이거 만드는 것 자체가 이제 이걸로 만들잖아요. 그쵸? 이거 하나로 만드는 거, 이거 지금 이거 하나만 있으면 돼요. 이게 이렇게 있을 필요가 없고 여기다 놓게 되면 되는 거예요. 여기다 하나 놓고 양쪽 세 개에서 자동으로 이제 또 가지고 오는 거죠. 그럼 이제 로봇들 여기 가운데 드론들이 움직일 필요가 없어요. 자동적으로 또 넣어주니까. 이게 만약에 지금 이거죠. 이거를 디플로이 해가지고 이대로 그닥 갖다 놔요. 우리 친구 디플로이. 아니야. 아, 젠장. 저쪽으로 가면 안 되는데. 우리 친구 디플로이 얘가 가져가야 됩니다. 가져와서 이걸 클릭한 다음에 유스 해가지고. 야, 너 왜 이상한 거 들어가 있냐? 너 왜 빌딩 들고 있어? 야, 너 이거 뭐야? 너 이거 왜 들고 있는 거야? 야, 뭐야 이거? 뭐야? 야, 다시 이게 빈 거겠죠? 다시 해가지고 자동화를 하려고 지금 보여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자동화가 된다는 거. 나 뒤로 들고 와. 그 다음에 이거를 여기다 넣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제 디스 아이템 픽스 이렇게 다 이렇게 픽스 해놓고 이거 외엔 다른 건 못 가져가게끔. 야, 이걸 왜, 야, 들어. Use. Clear. 슝. 올라가고 있죠? 뿅. 이건 안 가져가는구나. 여기다가 이거 이해한다. 여기다가 이걸 넣어줘야 돼요. 이거 이렇게 턱 넣어주게 되면은 안 넣어줘도 되나? 이 범위 안에 있으면 저절로 되는 건가? 이게 넣어주게 되면은 이제 이 근처 지금 이 한 칸 들어가잖아요. 이 범위 안에 들어가는지 어쩐지 모르겠어요. 근데 보죠. 톡톡 집어넣는지 어떤지. 이쪽은 자동으로 들어갑니다. 그 들어가죠? 이쪽에서는 들어와요. 겉에서 얘네들이 들어오는지 봐야 됩니다. 던지는 거 잘 보세요. 들어오지 이거는? 들어갑니다. 근데 여기선 안 와요 지금. 여기선 오는데 여기선 던지지 않네요. 범위가 왜 안 던지지? 자동화가 된 거예요. 자동화가 되긴 했는데 양쪽 여기서는 안 오네요. 뭐 상관은 없긴 해요. 어차피 이걸 많이 만들진 않기 때문에 여기다 하나씩 다 넣을 거예요. 하나씩 다 넣게 되면은 자동으로 만들어지게 되는 거고 좋아지죠? 괜찮죠? 굳이 이거 있을 필요 없고 아니면은 이걸 놓아도 될 거예요. 근데 굳이 그렇게까지 놓을 필요는 없고 이게 하나만 놓아도 될 거고 이거 두 개도 쓰니까요. 두 개도 쓰니까 굳이 그렇게까지는 할 필요 없을 것 같고 이렇게 자동화가 된다는 것만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 여기다 넣고
구야. 어차피 지금 못 넣을 텐데? 가득 차가지고, 가득 찬 것은 뭐 여기다 넣으면 되고, 다 찼죠? 그래서 찾고, 나머지는 여기다 넣어놓으면은 여기 제일 먼저 가져가니까요. 그거는 문제 없습니다. 자, 이렇게. 이렇게 놓으면은 이게 지금 하나의 세팅이 된 거예요. 좋죠?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거는 최고 강판 플레이트랑 저거 저기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렇게 놓으면 되고, 그럼 이제 이거 자동화 되고, 그럼 이제 이거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아니, 야 이거 이것도 마찬가지로 크리스탈이랑 강판이 들어가죠. 크리스탈 강판. 이 크리스탈을 어떻게 놓냐에 따라서 이것들도 자동화가 되게끔 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뭐 크리스탈 정도는 창고로 해가지고 이렇게 놓아놔도 되고, 뭐 그거는 잘하면 될 것 같고, 이것도 케이블, 그리고 케이블도 마찬가지로 여기도 이런 것들, 여기도 지금 완벽하게 자동화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여기도 지금 실리카 들어가고, 저기 실리카예요. 실리카가 들어가고, 이것도 실리카가 들어가고, 실리카랑 크리스탈 들어가고, 얘네는 실리카랑 또 강판 들어가고, 이제 그런 것들을 하는 거고, 어쩔 수 없이 이제 대시보스로 해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고, 이렇게 놓으시면은 완전하게, 여기 이제 드론이 신경을 안 써요. 얘네들이 신경 안 쓴다는 거. 굳이 얘네들만 이제 놓으면은 알아서 되는 거고, 여기도 지금 로봇 하나, 둘, 셋, 다섯 마리씩 배정을 하면 될 것 같아요. 다섯 마리씩. 이거 하나, 둘, 셋, 넷, 다섯 해가지고, 셋, 넷, 다섯 놓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해가지고, 컨트롤 키, 이쪽으로 놓고, 이제 이쪽으로 가게 되겠죠?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쪽으로 놓고, 하나, 둘, 세 마리인가? 얘네죠? 얘네들을 이쪽으로 배정하면 될 거예요. 이렇게 놓으면은 이렇게 다섯 마리씩 우선 분별해 놓고 해 놓으면은 될 거고. 그럼 여기도 이제 또 세팅을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은 제가 또 따로 세팅을 하도록 할게요. 여기다 이제 스캐너만 놓으면 돼요. 여기다 스캐너만 놓으시면 되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일일이 다 한 땀 한 땀 놓으시면 되고, 이 사이트에 이렇게 놓고, this 놓고, 오, 아니야 실수야. 이것도 아니죠. 이거 잘못 넣은 거예요. 이거 이거 지금, 야 왜? 지금 이거 다 없애야 됩니다. 다시 해야 돼. 다시 이거 다시. 오케이. 이렇게 한 다음에 없애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스캐너를 이쪽으로 가지고 오게 되면은 완료되는 거고요. 여기도 디스 완벽하게 자동화를 하고, 이 부분도 이제 옆에다가, 지금 여기 하나 있기 때문에 옆에다가 하나 놓고, 이 케이블을 놓고, 그러면 여기는 자동으로 들어오되, 크리스탈만 얘네들이 배달해 오면은 되는 거잖아요. 아니면은 옆에다가 창고를 하나 놓은 다음에 이 크리스탈이 들어가는 장소, 여기도 크리스탈 들어가잖아요. 그럼 또 이제 여기다 놓고, 여기다 크리스탈 놓으면 되겠네. 그러면 여기다가, 그쵸? 여기다가 하나 전자 부품 이거 놓고, 밑에다가 이거 놓게 되면은, 그쵸? 강판에다가 크리스탈 해가지고 여기다가 자동화가 또 이루어지겠죠? 이제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완전한 자동화를 하면은 드론들이 어느 정도는
여유가 된다. 저희는 자동화는 재미로 하잖아요. 네, 그런 식으로 하시면 될 것 같고, 여기도 픽스. 지금 알았기 때문에, 지금 이 자동화하는 법을 지금 알았기 때문에 좀 이런데, 이걸 다 없애버린 다음에 컨트롤 C 컨트롤 V로 해가지고 하면은 됩니다. 자원들을 이제 좀 넣는 게 좀 귀찮을 뿐인데, 여기다 이렇게. 아, 충분하지 않아. 충분하지 않아. 그러면 이제 우선 여기 것을 이쪽으로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여기도 하나. 스캔 이제 여기다가 패브리케이터, 그렇죠? 이 패브리케이터를 3개, 총 3, 6, 9, 9개, 이거 9개 이렇게 만드시면 되고, 그 다음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제 하나는 이걸로, 하나는 아니 M쪽에다가 이거 놓고, M쪽에다가 이거 놓고, 그 다음에 이제 이쪽에 있는 거 세 개를 여기로, 그럼 여기도 강화, 강화 여기다가 놓아주시면은 되고요. 그 다음 여기다가도 마찬가지로 아이를 놓아줘야 되겠죠. 여기다가 이제 야 에잇 이거 한땀 지금 다시 해야 되기 때문에 좀 빡센 건데, 그거 아니라면은 쉽게 가능하죠. 여기다가 광물 디스픽스 하나씩. 아우 이런 식으로 고정을 해놓는 거죠. 고정을 해놓으면은 자동화가 완벽하게 되는 거고, 여기다 이제 스캐너 아니 패브리케이터 놓아주시면은 둘 셋, 하나, 둘, 셋, 그 다음에 이거 얹어주시고, 하나, 둘, 셋 넣어주시고, 그 다음에 이거 다섯 개 정도 만들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강판,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렇게 한땀 지금은 어쩔 수 없어요. 만약에 이제 복사를 하게 되면은 더 쉬워지죠. 복사하는 법도 이제 알려드렸죠. 그렇게 하시면은 하는 법을 이제 알았으니까 쉽게 자동화 쉽게 여기도 이제 하나 더 만들고, 이거 이제 복사하면 되죠. CV 하게 되면은 여기 들어가 있는 세팅 그대로가 저장이 되기 때문에 빠르게 진행이 가능하고, 우선 이거 그냥 이렇게 놔보죠. 여기도 그러면은 픽스 이것도 만들었으니까 붙이면 돼요. 그냥 붙여버려. 이거 이쪽으로 붙이고, 이거 이동시키고 하면 이제 밑으로 쭉 내려가면서 저장하고, 여기도 이제 이거 한 세트 이쪽으로 고정해 놓고 이거 없애버려요. 원래 4개 세팅이 있었기 때문에 이거 새로 만든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없애버려도 돼요. 그냥 이거 그냥 다 없애버리고 여기다 그냥 새롭게 만들어도 되고, 그런 식으로 쭉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새롭게 만드는 게 좋은 걸 수도 있어요. 더 편할 수도 있고, 이것저것 해봐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이거 하나 둘 셋 됐고, 여기도 지금 다 세팅이, 아 이거 아니죠? 이쪽을 보내면 되겠다. 하나 둘, 셋. 지금 자동화를 껐기 때문에 얘네들이 일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자동화로 일을 안 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다가 this picked 해가지고 이거 하고, 이거
광물이 존재를 하기 때문에 그래 이거. 야 이거 이거 없애봐. 어이 이거 지금 광물 때문에 다 픽스가 됐고 픽스 됐고 픽스 됐죠? 됐습니다. 여기도 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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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대로 다 되고 있고. 잠깐만요 보여드려야 돼요. 어 이거 두 개씩은 이제 필요 없어. 하나 가져가고 됐습니다. 이거를 자동화를 키게 되면은 드론들은 가지고 오지 않아요. 여기서 이제 알아서 배달을 해줘요. 여기 드론들이 가지고 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디플로이어를 하나 더 가지고 오고 여기다가 이거를 집어넣고 디플로이어 넣고 이 안에 있는 내용물은 배달을 안 시켜준다는 게 좀 아쉽긴 한데 다음에 이거 얘한테 가지고 오게 하고 제 거 전용입니다. 가지고 와서 여기다가 use 해가지고 얘한테 써요. 쭉 게이지 올라갑니다. 쭉 이동할 수 있다는 거 이동하는 거 쭉 와서 use 해가지고 여기다 퐁 쭉 들어갑니다. 비키세요. 뿅 됐죠? 야. 그냥 한 방에 먼저 그냥 배달을 팍 해버리네요. 어떻게 보면은 이게 더 좋을 수도 있네요. 이거는 지금 양쪽에서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 범위가 있고 여기도 돼야 되는데 지금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제가 볼 때는 양 옆에서도 가지고 와줘야 되는데 이거는 당연히 앞뒤로 다 오죠. 이쪽으로 올 거예요. 이렇게 자동화가 된다는 거. 드론들이 안 가고 직접적으로 가준다는 거. 잠깐만. 야 너 이거 여따 너 강화 야 노디였어. 그 다음에 강화판을 여기다 놓고 했잖아. 이렇게 떠야 되는데 야 양쪽으로 떠야 되는데 이게 왜 이렇게 뜨고 있니? 아 미들 스몰을 놔야 되는구나. 지금 뭔가 지금 꼬였죠? 여기다가 픽스. 아니야 이거 없애. 그 다음에 여기도 다 됐죠? 여기다가도 이제 넣어주면 됩니다. 이거를 그러니까 여기서 이거를 두 개 더 여기도 만드시고 넣으시고 자동화 됐죠? 자동화 켜졌고 어디로 되는 거야? 됐어요. 오케이 깔끔. 우선 이렇게 됐고 이쪽으로 보내주시고 이쪽으로 보내주시고 라스트 하나 더. 지금 폭풍이 오고 있습니다. 또 이렇게 해서 총 3대 연결됐고요. 여기서 이제 똑같이 자동을 하시게 되면은 알아서 드론들이 가져다 주지 않더라도 이 창고에서 자동적으로 들어옵니다. 자동도 들어오고 있죠? 나이스! 이게 좋은 거, 이게. 얼마나 좋습니까? 여기 없애버려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여긴 보세요. 지금 드론들이 가지고 오잖아요. 근데 여기는 더 이상 드론들이 가지고 오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컨트롤 C! 그다음에 여기다가 컨트롤 V 하시면은 놓게 되면은 알아서 재료를 가지고 오고 여기에 두 개 만들어 놓으시면은 자동적으로 여기 있는 게 복사가 되겠죠?
두 개 만들어줘야 돼요. 이제 그것까지만 보여드리고, 그 다음에, 컨트롤 C, 컨트롤 V를 이제 알게 됐기 때문에, 이렇게 하게 되면 더 쉽다는 걸 알았으니까, 어우, 정말, 많은 분들이 이제 댓글에서 알려주셔야 돼요. 저도 지금 처음 하는 거기 때문에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과 같이 이게 해 나갈 수 있다면은 재미있겠죠. 좀 더 재미있을 거고. 여기도 마찬가지죠? 이거를 여기다 놔요. 여기다 이제 테스트를 해봐야 되겠네요. 이거는 없애버려요. 어차피 하나짜리니까 없애버리고, S 이거 우선 지워놓고, 나 디플로이 해가지고 이건 없애버리고, 이거 하나 이거 이것도 하나 둘 세 개 정도 만들고, 여기다가 선택을 해서 이거 없애버려요. 뿅 없애버리고, 이쪽에다 넣고, 컴퓨터 칩 오케이 좋아요. 재료들 여기다 놓으면은 얘네들이 가져갈 때 창고에 있는 걸 먼저 버리더라고요. 가져와서 넣고 이렇게 해서 깔끔하게. 여기도 있네? 깔끔하게 처리하고 이제 이 전자위로까지 한번 해보죠. 어차피 이건 제대로 된 거니까 여기다가 디플로이 지금 넣어야 되니까 여기서 디플로이 이제 포장기를 하나 더 만들면 만들었구나. 포장기를 만들죠. 포장기를 만드시고 여기다가 이거 넣으시고 넣었죠? 이제 포장기로 이걸 이쪽으로 옮겨요. 그러면은 이쪽은 이제 알아서 이 강판 이쪽으로 들어가겠죠. 그쵸? 오케이. 크리스탈만 얘네들이 이쪽으로 열심히 배달해 줄 거예요. 자, 보죠 이제. 그 다음에 우리 내꺼 로봇 어딨니? 얘한테 이걸 줘요. 주고 얘를 포장시켜요. 근데 얘가 네 칸밖에 없으니까 이것도 좀 아쉬운데, 미들 두 개에다가 좋은 거 미들 두 개 미디움 두 개에다가 스토리지가 8개잖아요. 이걸로 만드는, 이거죠. 미디움 두 개에다가 스토리지가 8개니까 이걸로 하는 게 좋겠네요. 이걸로. 이거는 네 칸짜리니까 안 좋아요. 이게 나아요. 이렇게 놓고 다 옮기면 되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다음 시간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보세요. 잘 되고 있죠? 이게 브라이트 스톰. 어프로칭 지금 다가오고 있고 이쪽에서 지금 놓고 있어요. 문제는 여기서만 지금 넣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쪽으로도 가야 되는데 그건 이제 테스트를 해봐야 돼요. 이쪽이 다 떨어지게 되면은 이쪽에서 넣어줄 수가 있잖아요. 우선순위가 지금 이쪽에 가까우니까 이쪽에서 넣는 걸 수도 있어요. 이, 보세요. 이쪽 가잖아요. 대각선으로. 얘도 분명 대각선으로 갈 거라는 거. 잘 되고 있죠? 여기도 바꿔야 돼요. 지금 이렇게 표시가 돼야 되는데 여기다가 강화 놓고 여기다가 이렇게 되면은 됐죠? 여기다가 강화 기본 이렇게 놓게 되면은 수량이 다 나와 있습니다. 저장소에 저장되어 있는 이 수량이 다 표시가 되기 때문에 우선은 전부 다 만들고 나서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좀 재밌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제 곧 있으면은 이제 우리 카이리님께서 한글 번역을 해주실 거예요. 한글 번역이 되면은 정말 갓게임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제가 전투 부분을 빼고 평화 모드로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약간 그런 게 없잖아 있긴 한데 모르니까 이제 알면서 하나하나 다시 한번 이제 전투 부분으로 진행을 하는 것도 나쁘진 않겠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자동화하는 부분도 알아냈고 이제 다른 부분 자동화하는 거 그것도 이제 차근차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만 이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즐거운 하루 되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군다이다.